사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그룹 때문에 뭐 저희가 걱정하기보다는 저희가 지키면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다른 그룹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 지키면 지켜질 것 같다는. 예. 그래서 뭐 전혀 걱정되는 건 없고요. 저희는 뭐 저희 멤버들을 믿기 때문에 네, 슈퍼주니어가 영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부담되거나 이제 가셔야 되니까.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걱정은 없으신가요? 어떤 게 가셔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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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동 씨. 그러니까요. 아니 갔다 와서도 저희 멤버들을 믿기 때문에 뭐 없어지고 네. 날 걱정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군대 언제 가요? 아직 뭐 정확히 결정된 건 없고요. 네. 예. 뭐 갈 때 가더라도 뭐 1분 전까지라도 활동하다 가고 싶고요. 예. 기회가 된다면 뭐. 무대 위에서 삭발이라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뭐 마마시타 부르다가라도 예, 머리 밀고 가겠습니다. 예. 네, 뭐 열심히 활동하다 가고 싶고요. 예.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네, 열심히 활동하다 가겠습니다. 네, 네. 많은 팬들이 이제 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예. 대충이라도 시기가 어느 정도. 아, 예. 근데 정확히 결정된 게 진짜 없어서. 예, 예, 예. 그래요? 네. 우리 신동이는 국가의 부름이 있으면 바로 갈 예정이니까. 아니 뭐, 바로 간다. 뭐 바로는 아니고 예, 어떻게든 예, 활동을 좀 하고 싶어서요. 예. 예.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아니 뭐 예. 아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라고요. 예. 예. 뭐 예. 그 부르면 가는 거죠. 바로는 아니어도 부르면 가는 거죠. 부르면 가는 예, 거죠. 예. 예. 아니 뭐 예 예. 부르면 그 말이 많았어. 내려놔. 신동 씨 부르면 가는 겁니다. 예. 지금 굉장히 예. 불안해 하시는데요. 예, 활동하고 싶습니다.